횡재수가 들어와 로또 1등 당첨 등 일확천금을 손에 쥐는 부귀한 사람의 사주팔자. 이러한 사주팔자에서 다섯 가지만 확인을 하면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횡재수가 들어와 로또 1등 당첨 등 일확천금을 손에 쥐는 부귀한 사람들의 사주팔자와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복 받는 그러한 영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제각각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누구나 내 미래가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기란 어렵지만요. 딱 세 가지만 제대로 읽어도 기운 화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내 그릇의 크기, 두 번째는 대운, 세 번째는 세운입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바뀌고요. 세운은 1년마다 바뀌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명리 3대 보소 적천수에는 이런 말이 있죠. 명호 불효운호라. 아무리 사주가 좋더라도 대운과 세운이 좋은 것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대운과 세운이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잘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큰 돈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시기가 1년 후라고 하면요.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1년 후에 매출이 급성장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1년 후에 값이 껑충 뛰어오르니 그때 파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딱히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사람이 큰 돈이 보이면요. 1년 후에 일확천금의 운이 들어오니 로또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또 꼭 로또 당첨운이 아니더라도 내 사주팔자를 정확히 알게 되면요.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처럼 하면 되고요. 나쁜 운이 들어올 때는 피할 수 있으니 성공에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사주를 볼 때 꼭 알아야 할 이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주의 대운의 행재수입니다. 사주 대운에서 나타나는 행재수는 대놓고 나오지 않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구성과 운세의 흐름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데요. 대운은 큰 흐름이 변하는 겁니다.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나쁘게 바뀔 수도 있지요. 사주를 보면 41살부터 51살까지 운이 좋아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전까지는 무슨 일을 해도 안 풀리다가 41살 후부터 뭘 해도 괜찮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요? 대운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보통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는 분들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대운을 맞은 시점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세운의 기회를 잡아라. 당분간 이 대운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년마다 바뀌는 세운, 여기에도 행재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해마다 변화하는 신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야 나타나는데요. 세운을 보면은요, 아직 창업은 이르다, 지금 매매하면 딱 좋다, 이런 운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기에 이로운 시기, 반대로 손해를 보기 쉬운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운과 행재수를 잘 분석을 하면은요, 행운을 높이고 불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로또를 사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실제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요,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신데요, 2020년에는 운기가 흉해서 손해만 얻을 테니 좀 참으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해야 속이 풀리겠다고 기어코 진행을 하셨는데요, 쪽박이 나서 대출금만 떠안으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작년인 23년에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그때는 운기가 풀릴 때라 작은 사업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가게를 얻어서 몇 개월째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매출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빚은 거의 다 갚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2020년도에 일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요,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테니 작년인 23년에는 더 큰 재물을 축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운세와의 상호작용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는 겁니다. 운세의 조화는 사주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주가 조화롭게 중화되어 있으면요, 대운과 세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복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간혹 오해를 하시는 게요, 그럼 실패가 없는 삶이냐, 성공을 못하는 삶이냐 하시는데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티가 덜 날 뿐입니다. 평지인 줄 알고 걷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상에 이르는 것, 이게 중화사주의 삶인데요. 그럼 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 중화사주는 로또에 당첨이 못 되느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로또가 필요 없는 팔자라고 봅니다. 일확천금의 기회를 잡지 않아도 충분히 큰 재산을 거둘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워런 버핏이 있는데요, 중화사주는요, 중화사주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본인이 중화사주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구성의 조화와 운세의 안정성입니다. 세운과 대운의 상관관계는 사주의 핵심입니다. 사주가 끝발랄리게 좋더라도 세운과 대운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운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대운은 좋은데 세운이 흉하다, 곁으로 보면 가정도 화목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지만 본인은 소갈이를 합니다. 또 세운과 대운이 서로 이 극화하거나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낮고요, 당첨이 되더라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당첨은 됐는데 지금은 노숙자라 살아가고 있네 하는 이야기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늘이 돕는 사람 따로 있다. 사주팔자가 끝내주게 좋다. 이런 풀이를 듣고요, 나는 사주가 좋으니까 놀고 먹어야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주팔자도 흉하게 바뀝니다. 반대로 사주팔자가 박복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은 사주팔자가 실한 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운세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지요. 노력하는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요, 천문이 열려서 지와 천이 합하여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도와야 크게 성공할 수 있는데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운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끈기에 더 많은 신뢰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선명학과 같은
유익한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